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영상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저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생활 필수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 토픽인데 드디어 오늘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집에 세팅을 좀 해봤어요. 총 7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들인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요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RU20 1이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 제품이에요. 이거랑 그 뭐지? 저 그것도 있는데 오쏘몰이랑 둘이 약간 양대 산맥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RU21이 정말 너무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진짜 중요한 일정 있는 날 특히 막 라이브 방송이 있다거나 그런 날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두 알씩 먹으라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아침에 이제 먹고 점심 때 먹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들어가기 바로 전에 먹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먹으면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텐션이 평소에 그렇게 높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텐션을 끌어올려주는 그리고 그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중요한 거 있을 때 이거 꼭 먹어서 이렇게 지금 몇 개야? 5개 쟁여놨거든요. 박스는 지금 부피가 너무 크니까 빼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컬리에 팔아가지고 다음날 급할 때 정말 바로바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막 이렇게 중요한 날에 주변 분들한테도 막 피곤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텐션 올리셔야 하는 분들에게 이거 나눠드리거든요. 이렇게 딱 빼가지고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갖고 다니기 좋은 그런 저한테 필수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내가 정말 잠을 많이 못 잤다. 근데 나 오늘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한 날이다. 그럴 때 제가 먹어주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날 완전 필수템인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은 치실이에요. 치실. 제가 올리브영에서 그냥 급하게 치실을 오늘 드림으로 구매하려고 봤다가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완전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플래커스라는 브랜드의 치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트윈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들 아실 법한 치실 모양인데 여기 실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좀더 세정력이 좋은 그런 느낌에다가 이 실에 그 멘톨 향 같은 게 나가지고 굉장히 개운한 그런 치실이라서 이거 정말 가격대도 너무 좋고 민트 맛도 나고 또 줄이 두 개라서 너무 강력한 너무너무 강추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치실 얘기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요 제품도 구강 청결에 관련된 제품인데 이거는 혀 클리너예요. 이것도 저는 컬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큐라프록스라는 브랜드 제품 같아요. 맞나? 여기 큐라프록스라고 써있는데 그 상세 페이지에는 큐라덴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뭐가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되게 그냥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정말 단순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다가 좀 이제 위생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 쉽게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에다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딱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요 치실 보여드리면서 또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 빗인데요. 야오라는 브랜드의 브러쉬예요. 이게 진짜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에 이렇게 하는 막 그,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짝짝짝짝짝대기 있는 거 그거 하면 머리 막 이렇게 확 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나요, 머리를 빗을 때. 그래서 되게 뭔가 막 간질간질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그런 브러쉬인데 제가 머리를 정말 잘안 빗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빗을 때 되게 기분이 좋거나 그 머리빗이 뭔가 정말 특별한 게 있어야 머리를 찾아서 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빗이 집에 진짜 많아요. 보여드릴까요? 저의 집에 있는 빗을 다 모아왔습니다. 정말 저의 머리는 하나인데 제가 머리를 잘 빗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빗을 많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느낌이 너무 좋고 머리를 보통 다른 빗으로 빗었을 때는 되게 머리카락이 엄청 껴서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솔이 되게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빗을 때 다른 빗보다 머리가 덜 빠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빗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한요 야오 빗
요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갖고 왔습니다. 아 이럴 때 집에서 촬영하기 되게 좋네요. 집에서 쓰는 거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요게 제 최애 빗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 애정하고 가장 발견해서 정말 감사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와인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와인을 한 병을 따놓고 다 안 마시고 두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는 남편이랑 둘 다 와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병을 따면 거의 항상 다 마셔서 와인을 막아놓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와인 셀러도 구매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해서 마시다 보니까 와인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인 스토퍼, 와인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는 거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진짜 이거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꼭 구매하시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영상을 거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랑 이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 그 두 개 때문에 거의 이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이 두 제품은 세트예요. 바큐빈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쿠팡 직구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제품을 진공을 해주는 거고 아 사실 제가 여기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빈병이긴 한데 이거를 데모를 해드리고자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마개고 이게 와인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거를 위에 올려서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 마개가 이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깍 하는 소리가 나요. 그 말은 이게 이제 다 닫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냉장고에 물론 이제 좀 오픈이 되고 나서 마시면은 맛이 변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이것만큼 와인을 잘 막아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생 쓸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이거보다 물론 더 좋은 제품, 더 뭐 비싼 제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선에서 제가 딱 생각한 가격선에서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의 구독자님들 중에 저처럼 와인을 좋아하시는 와인 러버분들을 위해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제품들입니다. 진짜 꼭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도 요즘 저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바로 짜잔! 뷰릿이라는 브랜드의 요거는 베이직 바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승모근과 어깨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뭉쳐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포즈도 점점 이렇게 라운드로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했고 정말 뭐 거북목에 좋다는 거, 라운드 숄더에 좋다는 거, SNS에서 광고하는 거 정말 다 사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는 물론 제가 최근에 이제 요 제품을 만드신 필라테스 선생님과 함께 개인 레슨을 하기 시작을 해서 더 열심히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거 정말 쓰면 쓸수록 내가 여태까지 왜 더 안 썼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마사지 베개, 마사지 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두고 이렇게 풀어서 여기 뭐 뒷목부터 해서 목, 승모근, 어깨, 등, 허리,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다 풀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이거 만드신 필라테스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시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밤에 이 베이직 바 위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또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토핑이라는 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파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파는 것 같네. 여기 이렇게 딱 두 개를 꼽으면은 뒤에 목 여기 제일 뭉치는 데를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두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정말 딴 거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며칠은 계속 이거만 하면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데 진짜 잠이 정말 밤에 너무너무 잘 와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저처럼 여기 목이나 어깨 아프신 게 좀 요즘에 많이 심해지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똑같이 요 베이직 바랑 토핑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엄마도 너무 시원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거 진짜 선물하기도 좋고 이거 하나 사면은 정말 몇 년 매일같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걸 안 하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꼭 해주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기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나 그런 것도 꼭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평생 안고 갈 것 같은 저의 몸의 고민과 고통을 해소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영상이 거의 이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충전기입니다. 이거는 제 USB 케이블이고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요 충전기예요. 이건 앵커 제품인데 앵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전자용품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앵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던 것 같은데 요 고속 충전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바로 세 개를 구매했어요. 왜냐면 여기 브랜드의 제품력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저는 사실 핸드폰 충전을 잘 안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처럼 핸드폰 충전을 정말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 하실 정도로 핸드폰 어떻게 그 정도만 충전을 해서 갖고 다니니? 라고 말을 하실 정도로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단시간에 어디에 딱 앉아서 핸드폰을 잠깐 충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이 충전이 빡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얘가 그거를 아주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작아가지고 갖고 다니기에도 좋고 사실 저는 뭐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갖고 다니기에도 좋고 진짜 저처럼 핸드폰 충전하는 거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습관이 좀 잘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오늘 준비해본 영상도 끝이 났는데 사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제품도 정말 많고 정말 실제로 주변에서 너는 안 사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되게 다양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써보고 있는데 그 많은 생활템 중에서 정말 제가 찐으로 애정하고 정말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이템들만 모아서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 이런 영상이 좋으시다면 제가 또 2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